이런 오타쿠진만으로니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그럼 뭐지? 시험이 끝나는데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그건 아니다. 그럼 뭐지? 말하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게 허거침인데. 그럼 뭐지? 노래를 못해서 그런 건가? 젠장. 이것도 아니다. 집엔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다. 사치스러운 세상 속에 조금씩 이루지 못할 꿈은 없어요 거짓없이. 이게 아니다. 집에서 눈치 보며 고음을 내지르지 못하는 건 노래가 아니다. 그래서 뭐 만들 건데? 나 코인 노래방을 만들어 보려고. 아, 그 가로를 이렇게 하고. 실측은 집에 놀러온 윤기사가 해줬습니다. 윤기사랑 열띤 논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삼각두처럼 딱 얼굴에만 쓰기로 했어요. NDF 합판 2T짜리 500-500 사이즈로 제작할 겁니다. 이 합판이 MDF 2T짜리 합판인데요. 이 두께로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단순 박스이긴 해도 대강의 스케치를 해줍니다. 모든 작업은 차근차근 기초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MDF 2T는 좀 얇을 것 같아서 3T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2T는 2mm, 3T는 3mm예요. 이제 퓨전 360으로 박스 모델링을 해줍니다. 조립할 때 각각의 홈에 딱 맞아야 하니까 그 점을 가장 신경 써주면서 모델링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상자 같은 모양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력물을 찾으러 갔습니다. 예상보다 큰 실물에 놀라고 가격에 한 번 더 휘청했습니다. 이제 합판의 외관에 뿌릴 라카를 사야 합니다. 외관을 어떤 색으로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역시 무난하게 블랙으로 골랐습니다. 합판들을 서로 결합시킬 접착제도 구매하고 아크릴도 사고 이제 라카를 뿌리러 갑니다. 아, 저걸 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때 비가 오기 바로 직전이어서 덥고 눅눅한 약간 혼미한 상태로 라카칠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 개고생을 하고 관짝을 만들었죠. 주문했던 후문판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이제 MDF 합판 위에 부착해주면 되는데 그냥 부착해주면 안되고 결합될 틈이 남도록 재단해서 부착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재단하는 게 후문판이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야! 결국 피를 보고 천재를 불렀습니다. 천재씨는 묵묵히 일도 잘해요. 너는 셔츠는 입었는데 팬티밖에 안 입었어. 그니까 무슨 화상통화로 수업하는 회의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맨착한 게 뭔데? 맨착한 거. 맨착 하나가 뭔데? 맨들맨들한 거. 내가 할게. 우와! 어, 뭐야? 아, 내가 밑에 판을 깔? 잠깐만, 뻥대로 판을 깔았어? 아, 뭐? 아, 멍청이, 진짜! 바보야! 아니, 내가 판을 왜 깔라고 했는데? 울지 마! 울지 마! 뭘 잘했다고 울어? 목 따가울 것 같은데? 한번 넣어봐. 뭐야, 괜히 또 팠어.
약간 진짜 안 들어갔어. 약간 조선시대 형틀 고용받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여기다 어떻게 붙일 건데? 생각 안 해봤어? 아, 내 할 일은 끝났다. 아니, 동숙이나 해야지. 아씨, 미치겠다. 나 20분 동안 이러고 있을래? 20초, 20초. 근데 이거 약간 외관이 좀 무서운데? 어? 외관이 좀 무서운데? 약간 고문 상자 같아. 어. 박스. 진짜 무섭다. 관짝 같아. 나 왜 검은색으로 칠했지? 이거 어떻게 써? 나 무서워. 무슨 하데스 같아. 물만 잘 켜줬으면 좋겠어. 우리 라카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무섭게 생겼는데? 무서워서 밖에 놔두고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아. 네, 어젯밤에 그렇게 결합을 시키고 다음날입니다. 어젯밤에 박스 결합을 시키고 일단 집으로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이런 게 가정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무서운 외관입니다. 약간 방탈출 공포방 들어가면 있을 법한, 이 안에 들어가서 5초 버텨야 다음 방 문이 열리는 그런 소품 같아요. 솔직히 어제 칠하고 그냥 그대로 대형 폐기물로 버릴까 하다가, 아, 약간 그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공사장 컨셉에 진짜 기초공사만 하고 오픈하는 그런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이대로 약간 웰컴 투 더 헬 이런 남량특집, 여름이니까 남량특집, 네, 이대로 메이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와버린 거 내 오피스에 LED도 한번 넣어봅시다. 여자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아두이노를 켜고 코딩을 해줍니다. 코딩이 다 되었다면 아두이노와 네오픽셀을 연결해주고요. 코드를 업로드해주면 네오픽셀의 노래방스러운 불이 잘 들어옵니다. 이제 코드를 업로드한 LED를 박스 안에 붙여줍니다. 아우 더워. 쉽게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고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이제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일단 이 하단 부분을 목에 써주고요. 이 부분은 혼자 못 써요. 어? 안 들려? 오, 안 들려!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들려! 야! 오! 아, 진짜 안 들리는데? 예전에 너는 그냥 친구였고. 크게 들려?
아니 별로 안 들려. 왜 나는 더 소리 질러봐. 예전에 너는 그냥 친구였고. 크게 들려? 지금의 나는 내 마음 설레이고. 어느 마녀의 마법일까. 목소리 좀 크게 해봐. 질러봐. 밤에 안 드니 밤에 Love S.O.S 도와줘요. Love S.O. Love S.O.S 빗바람이 빗바람 헐 산소 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아 잠깐 너무 전신인 것 같아. 짠짠 빠빠빠라빠빌빠라빌빠라 배꼽이 다 보이네요. 힘든 티 내지 마. 노래 너무 열심히 불러서 그런 거지? 산소가 부족해. 아니야 이것만 불러. 진짜 안 들려. 그만 불러. 노래 부르고 싶다며. 실컷 불러. 자. 산소가 부족해. 지미 그만. 아 눈에 땀 들어가. 아 힘들어.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버려 이거 당장. 두 번 다시 이런 메이킹은 없을 거야.